안녕하세요, 새충용스 TV 캬큐입니다. 우선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곧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서 플스에서 바로 오늘부터 즐거운 설날 세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올라와서 오늘 1차 라인업은 신작 및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은 꿀게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은 17,000원 미만 가성비, 주말에 2차, 3차 라인업까지 총 4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임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 이거 꼭 주의. 플스에서 이번에 설날 이벤트로 복주머니를 찾아라라는 다양한 경품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주는 이벤트가 22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게임 구매는 그때부터 끼리트 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주에 복주머니 이벤트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그 전에 댓글에 남겨드릴 링크 타고 한번 자세한 소식 확인해보시도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달려요! Let's get it on! 자,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라이더스 리퍼블릭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으로 리얼 띵거로다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 윙스트, 스노우보드, 낙하산, 비스무리한 거, 스키 등 다양한 탈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스피디하게 레이싱을 피하치던가 아니면 묘기를 뽐내며 점수를 획득한다거나 하면서 손에 땀을 쥐는 스릴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판과 골드디션이 새롭게 할인에 올라왔는데 그냥 일반판으로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까 일반으로 구매하시고 게임에 적응 좀 되신다 싶으면 그때 DLC 올리든지 하자고요. 라이더스 리퍼블릭 일반판은 2월 1일까지 70% 할인 대용 19,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그란투리스모 7입니다. 아주 삐까뻔쩍하고 간지 뽀짝한 자동차들의 대향인이죠. 그란 시리즈 사상 최초로 PS5 플랫폼으로 출시된 첫 번째 넘버링 타이틀로 그래픽이나 편리한 조작성 등으로 일단 게임 자체는 준수하게 뽑힌 느낌입니다. 특히나 역시 PS 퍼스트 파티라 그런지 듀얼센스도 죽여주고 호호. 아, 참고로 이번에는 일반판과 디럭스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럭스 에디션에서 제공해주는 150만 크레딧이나 추가 차량들이 더 가성비가 좋은 편이긴 해서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하나를 추천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란트리스모 7은 2월 1일까지 플스4 일반판은 38% 할인대역 43,276원, 플스4인 5 일반판은 38% 할인대역 45,486원, 디럭스는 31% 할인대역 68,86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인율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일반판은 패키지판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참고 기릿. 자, 다음하는 게임은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입니다. 한동안 재밌게 했던 전략 게임으로 이 게임 처음에 생각보다 플스판 컨트롤이 엄청 불편해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차츰 적응하며 게임에 몰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 혹시 마블 시리즈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좀 뒤져가며 공략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조금 얻어가시면서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략 게임들은 처음 재미 붙이기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요. 웡.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리즈는 해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하.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는 2월 1일까지 30% 할인대적 38,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이번에 첫 할인입니다. 패키지판 가격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 PS4, PS5가 가격은 같은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 부탁해요. 자, 다음 게임은 드디어 첫 할인이 올라왔네요. 바로 페르스타 5 더 로얄 PS5 버전입니다. 저의 인생 턴제 RPG로 꼽을 수 있는 페르스타 5 더 로얄을 PS5 버전으로 새롭게 버전 업해서 출시한 타이틀로 60프레임 적용 및 모든 DLC까지 싹 다 포함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유료 업그레이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이건 PS5용 버전을 따로 구매해야만 해서 아마 엔딩 보신 분들은 굳이 다시 끼를 탈 이유가 없지 않나 싶네요. 아, 근데 혹시 페르스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PS5 버전으로 달려라! 페르스타 5 더 로얄은 2월 1일까지 30% 할인대역 48,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며 PS4 버전도 같은 가격에 할인 중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13기병 방위권입니다. 감성적인 비주얼 노벨 게임으로 일단 이 게임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애니메이션, 완벽하게 그지없는 스토리텔링,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적절하게 조화시켜주는 환상적인 선율의 BGM까지 취향만 잘 맞는다면 정말 최고의 갓게임입니다. 나 모든 걸 다 때려부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았어서 저처럼 이런 쪽 감성이 잘 맞지 않는다면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1년 만에 드디어 최저가로 내려와서 할인 기다리시다면 바로 달려가. 13기병 방위권은 2월 1일까지 일반판은 50% 할인되적 33,900원, 프리미엄은 43,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최저가 동률이며 그냥 일반판으로 끼릴. 패키지 가격도 비슷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요거 오랜만에 일반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굳이 에디션이 필요 없는 게임이라서 일반판 기다리셨다면 바로 끝. 확실히 스토리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탄탄하고 뭐 대단하고 요런 느낌보다는 살짝 예상도 되고 뭔가 가볍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유치한 쪽이 조금 더 좋아서 꽤 재밌게 즐겼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전투시 액션이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나름대로의 콤보 스킬을 만들어서 조질 수가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아무튼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일반판은 2월 1일까지 55% 할인대용 29,1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PS 플러스 5% 추가 할인 들어가면 25,920원으로 최저가 통률이네요. 가격 훌륭합니다. 자, 다음 하는 게임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와, 근데 호포에 처음에 할인 한번 들어가더만 이후로 꾸준히 할인 라인업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해버리네요. 매우 뛰어난 그래픽 PS5에 제대로 적용된 기가 막힌 듀얼센스 그리고 여전히 심오하게 다뤄지는 스토리라인까지 저는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러나 요건 1편과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또한 게임의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1편인 호지던에서 재미를 붙이지 못하셨다면 호포에 역시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PS4 버전, PS5 버전 따로 있는데 PS4 버전이 더 저렴하고 또 무료 업그레이드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PS4 버전 일반판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S4 일반판은 2월 1일까지 38% 할인 되죠. 33,27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패키지판이 훨씬 싸니까 패키지로 렛츠 기릿. 자, 다음 게임은 오버쿡트 올유캔잇입니다.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지지고 붓고 싸우고 웃고 떠들기 정말 괜찮은 파티 게임인데요. 물론 웃고 떠드는 것보다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싸울 확률도 굉장히 높은 악명 높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주방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총 4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 빠르게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보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스테이크도 구워야 되고 불라면 불도 꺼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서 손도 꼬이고 마음도 꼬이고 서로 간의 감정도 꼬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게임이 재미하다만큼은 아주 탁월하고 또한 올유캔잇 버전은 오버쿡트 1, 2 그리고 모든 DLC까지 싹 다 포함된 완전판이라서 가성비도 꼼꼼하니까 렛츠 기릿. 근데 절대 싸우시지 말고 꼭 양보하시면서 하셔야만 합니다. 오버쿡트 올유캔잇은 2월 1일까지 50% 할인 되죠. 2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얼마 전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된 저지아이즈 사실의 유언의 후속작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입니다. 사실의 유언에서 멋지게 활약을 뽐냈던 야가미 타카유키의 두 번째 이야기로 1편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액션성 더욱 다양해져서 꿀잼 요소들로 가득한 미니게임들 뿐만 아니라 사람 귀찮게 자꾸 연락오는 서브 퀘스트까지도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서 꼭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일반판 디럭스 둘 다 할인에 올라왔는데 시즌패스가 포함된 디럭스판으로 무조건 기릿.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디럭스는 2월 1일까지 60% 할인되적 37,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참고로 지금 시즌 패스만도 따로 할인 중이라서 본편만 구매하셨던 분들은 시즌 패스를 레스키를 추가 스토리 따로 사는 게 더 비싸니까 꼭 시즌 패스로 구매하셔야만 해요잉. 자, 다음 하는 게임은 영웅전설 여의 궤적입니다. 영전 궤적 시리즈의 후반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의 궤적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8명의 신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또한 스토리라인 자체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 영전 입문자분들도 비교적 감동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정도로 방대한 영전 시리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그대로 끼는. 야, 얼마 전 출시된 여의 궤적 2 일반판 역시 할인 중이라서 혹시 여기 1편 재밌게 즐기시고 2편 할인 기다리시다면 이번에는 2편을 끼를 해버리셔도 좋겠네요. 암튼 영전 여의 궤적은 2월 1일까지 PS4 일반판은 40% 할인되적 34,640원, PS5 일반판은 40% 할인되적 37,0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S5 버전은 역대 최저가, PS4 버전은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은 우리의 추억 속에 살아 숨쉬는 거북이 형님들의 대원 불안변의 닌자 거북이 슈더드의 복스입니다. 정말 여기에 등장하는 거북이 형님들의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까지. 하하. 아무튼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커맨드들을 직접 입력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며 스테이지를 헤쳐나가시면 뜹니다. 사실 혼자 하기보다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끼릿한다면 더욱 재미나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잉? 불안변의 닌자 거북이 슈더드의 복스는 2월 1일까지 20% 할인되어 23,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이 첫 할인이네요. 아, PS4, PS5가 가격은 같은데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 부탁해요.
다음은 휴, 드디어 빌어먹을 게임이 등장을 했군요. 바로 닥스올 리마스터입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빌어먹을 닥스올 1편의 리마스터판인데요. 와, 진짜 빌어먹을 게임인 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 진짜 보스 패턴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멘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게임인데요. 보스전을 2대1, 4대1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또한 보스한테 가는 길은 진짜 뒤질나게도 처벌고 또한 길 곳곳마다 배치되어 있는 잡몹들 볼 때마다 오바이트가 쏠립니다. 그럼에도 진짜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기만 되는 묘한 매력이 있고 보스 정복했을 때의 쾌락은 진짜 죽여주는 게임이라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끼를 닥스올 리마스터는 2월 1일까지 50% 할인되역 22,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일이네요. 자, 다음은 다크소울3입니다. 일단 소울류 입문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크소울 리마스터보다는 다크소울3로 먼저 라스킬을 타시길 바랄게요. 저 빌어먹을 다크소울 리마스터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게임성으로 이 게임 역시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양한 편의성면에서 훨씬 더 적응하시기가 편할 듯합니다. 다크소울3는 2월 1일까지 일반판은 50% 할인되역 32,400원, 디럭스는 50% 할인되역 34,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근데 다크소울3가 엘든링 출시 이후에 할인도 거의 안하고 할인을 해도 진짜 너무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냥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크소울3 골드 에디션 패키지판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냥 패키지로 끼리 DLC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역시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길 파티 게임 찾으신다면 초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 이테이크2입니다. 밀라윈 양으로 매니멀이 매일 다투던 한 부부가 사랑하는 딸 로지에게 들어가기 위한 사투를 벌여나가는 게임으로 둘이서 각자 맡은 구역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미칠 듯이 천재적으로 설계된 맵 디자인이 아마 게임을 하시는 내내 정말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임 자체의 난이도가 마냥 쉬운 편은 아니라서 분명히 많이 죽어나가겠지만 차분차분 서로 협동하시 클리어하신다면 매우 재밌는 여행을 떠나보실 수가 있네요. 이테크2는 2월 1일까지 60% 할인되역 18,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똥률이네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둘 중에 한 명만 구매해도 나머지 한 명은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구매하시면 뜹니다. 물론 2인 로컬도 지원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할인 게임은 금주의 특성 게임인데요. 바로 얼마 전 엄청난 기대와 함께 출시가 되었지만 그 기대를 한순간에 큰 실망으로 바꿔버렸던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냥 전혀 1도 기대 없이 시작한 게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사실 나름대로 재밌게 즐기긴 했습니다. 타격감도 나름 괜찮았고 몇몇 억가 구역을 제외하고는 공격 캐피도 쉬운 편이라 좀비들 때려 죽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게임이라서 지금 이 가격에 구매하시기보단 추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끼를. 그 이유는 일단 플레이템이 짧아도 너무너무 짧고 또한 몬스터 새끼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맨날 똑같은 놈만 죽이는 느낌? 그리고 중간 보스 하나 없어서 뭔가 되게 휑한 느낌이고 퍼즐도 뭐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만들다만 게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암튼 개인적으로는 가격 많이 떨어지면 그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설날 세일 1차 라인업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확실히 뭔가 할인이 자주 올라오는 게임들이 많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신세대에 첫 할인하는 게임들이 있네요. 내일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할인 게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복주머니 이벤트도 한 번 더 검색해보시고 라스트를 타시길 바랄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뾰 이뾰.